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청년들의 취업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.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무원 인기는 크게 떨어진 반면 전문직 시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. 어떤 이유에선지 수험생 필수 템이 알아보겠다. 최근에 퇴근 후 전문직 준비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최근 4년간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공인중개사의 지원자 수가 각각 55%, 41%, 27%가 증가했다고 한다. 판사, 검사, 변호사가 되기 위해 진학해야 하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응시해야 하는 이 등시자 수마저도 최근 5년간 43%나 증가했다. 그리고 전문직 순위 부동의 영티어 사회적 지위, 돈 전문성, 진로 등 다방면에서 압도적으로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의사. 참고로 의대에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인 수능은 23년 기준으로 50만 명을 돌파하였고 N수생 비율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.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2023년 자연계열상 20개 학과 커트라인 모두 의대이다. 이와 같은 의대 쏠림 현상이 있는 이유는 다들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평생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. 그런데 극한의 경쟁률을 뚫고 전문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왜 여대 전문직 특정 학과들은 입학 자격을 여성으로만 제한했는가 말이다. 전국에 있는 로스쿨 정원이 2,000명인데 그중 이화여대 정원이 100명을 차지하고 있다. 이에 이화여대 로스쿨에 다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비 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내고 한국인 최초로 이대 나온 남자가 될 수 없었다. 법원에 따르면 다른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비 씨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. 사실 현재 가장 극심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과는 로스쿨이 아닌 바로 약대인데 약대 입학 정원 1,743명 중 여대 약학 정원 320명. 여대가 차지하는 입학 정원 비율이 약 18%인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인서울 입학 정원만 놓고 보면 573명 중 320명이 여대 입학 정원이며 이 비율은 약 55%.